맛있는 향기 따라 보존옥한 한옥에 와봤는데요. 경상도의 상이 상주일 정도로 유명하던 이 고장에선 예로부터 내려오는 조리서가 있습니다. 조선 마렵부터 상주 방가의 여자들이 보던 시의 전서입니다. 주식 시의 글에서 이제 그 여자들이 밥 짓는 이야기를 모아서 전서라는 게 백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밥 짓는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백과사전입니다. 그럼 이게 요리에 관련된 책인가요? 예, 그렇죠. 조선 시대 말엽에 이제 여기 상주에서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리 책에 그 한 420여 가지의 주식류나 부식류, 후식류가 이렇게 적혀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표현이긴 해도 한글로 쓰여 있어서 친근한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오이를 약간 굵게 잘라서 가늘게 두드리고 생강과 마늘을 두드려 넣고 낭화, 밀가루 반죽하여 풀잎같이 밀어 탕고명같이 기지개 썰어 삶아서. 이 중 일과라는 요리를 직접 해봅니다. 상주의 자랑인 싱싱한 오이가 주 재료죠. 명희 씨는 건강 문제로 일을 쉬던 중 시전서 영인본을 접하고 운명을 느꼈답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옛날에 어떤 그 시절에 이렇게 그 필체도 거의 동일하게,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글씨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가짓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잘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 속에 있는 어떤 요리들이 매력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주 땅에서 나는 식재료에 양념은 약간만 더할 뿐이라는데요. 실제 맛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좋게 말하면 담담하고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왠가면 담담해요. 그냥 담담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무맛이죠. 그러니까 이 맛이 뭐지?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걸 계속 씹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식자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자극적인 맛이 아닌 것에서 오는 정말 맛있는 맛.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진정한 맛에 푹 빠져 시의 전설을 널리 알리고 있다는 영희 씨. 학생들에게도 상주의 전통 식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왔네! 안녕하세요. 먼저 복장부터 제대로 갖추는 고등학생들. 장차 외식 산업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라더니 자세부터 남다르죠. 나중에 되면 무릎이 아파서 뭐가 이제 제가 일단 똑같이 이렇게 딱 돌려내면 어떻게 돼? 이쁘네. 근데 오늘은 함께 일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희 과에 수업이 있는데 그때 노명희 쌤을 만나가지고 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오래된 요리라고 하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냥 제가 해봤던 요리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오, 이야 멋지다. 아까 휴지 가져왔는데.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옛 요리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뭐 요즘 유행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어요? 탕후루. 탕후루. 그렇지. 마라 엽떡? 맞아, 요새 마라 엽떡? 근데 그런 음식에 비하면 어떤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이제 담백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들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인데 이제 이런 건 수제? 그런 느낌이니까 이제 만드는 재미도 있고 이제 건강에도 더 훨씬 좋죠. 그럼 나중에 만들어서 먹어볼 것 같아요? 네. 부모님한테 대접해드리고 싶은. 맞아. 물이 탁 떨어지잖아. 이렇게 예쁘지 않나? 예쁘다. 그리고 맛있겠다 정말. 자, 이제 이래가지고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또 민추구이를 열심히 만들어보자. 소고기와 채소를 섞는 건 떡갈비와 비슷해도 맛은 더 담백한 뭉치구이랍니다. 낙동강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상주.
손님 접대를 중시했던 양반가를 통해 음식 문화도 발전했죠. 자, 드디어 시 전서에서 나온 요리로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요. 톡서는 겨자 소스를 뿌려 먹는 오이 일과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지? 우와! 자동이야. 원장. 와.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오,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저녁 먹으려고? 오, 안 되지. 뭔가 간이 셀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이제 오이가 이제 그걸 잡아주면서 이제 완전 적절한 간이 되는. 네. 뭔가를 아는구만. 근데 맛있다. 맛있지. 아니 진짜 맛있어. 교자가 속을 확 뚫어주는 것 같지 않아? 어 먹어봐. 집에 가서. 명희 씨는 시 전설을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3대 조리서가 영양의 엄식띠미방, 안동의 순잣빵, 상주의 시의 전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의 전서가 아직까지는 상주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주의 시의 전서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오랜 세월 상주와 벗하며 역사를 함께 세운 낙동강. 강의 생명력은 700리 물길 따라 쭉쭉 뻗어나갑니다.